안녕 여러분, 저는 알바를 끝내고 왔고요. 오늘 갑자기 생리 시작해가지고 진짜 어쩐지 컨디션 너무 안 좋다고 했어요 진짜. 그래서 오늘은 일단 좀 누워서 쉬려고 합니다. 저는 예전부터 생리통 자체는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닌데, 지금 보이시죠? 뾰루지는 거.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느낌이에요. 그래가지고 손목이랑 무릎 이런 데 엄청 아프고, 그리고 그거 아시죠? 막 진짜 묘하게 아픈 거. 뭔가 이렇게 쿡쿡 쑤시는 거 같기도 하고, 막 욱신욱신한 거 같기도 하고, 하여튼 진짜 여러모로 짜증나요. 그래서 생리 시작하면 저는 전기장판 틀고서 몸을 좀 이렇게 지지는 편이에요. 이제. 근데 오늘은 요거 또 같이 이렇게 붙여주려고 합니다. 요거는 이제 착패치라는 건데, 이제 전에 보내주셔가지고 몇번 사용해봤거든요. 이렇게 패키지를 뜯으면은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어요. 그래서 하나는 이거는 복부에 붙이는 용, 하나는 허리에 붙이는 용.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. 뜯으면 이건 이제 복부용인데 이런 핑크색 패치가 나와요. 그래서 여기 스티커가 3개가 있어가지고 하나씩 뜯어가지고 배에다 이렇게 착 하고 달라붙게 앞뒤로 붙여주면 따뜻하게 온도가 올라가요. 근데 진짜 신기한 게 핫팩 붙인 느낌이랑은 진짜 달라요. 이 핫팩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피부 바깥쪽으로 따뜻한 느낌이잖아요. 얘는 이렇게 있으면 피부 안쪽으로 따뜻해지는 느낌? 그래서 이 원리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설명을 찾아봤는데, 뭔가 내 피부에 의해서 열이 발생돼가지고 온열감이 느껴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하여튼 진짜 신기해요. 요거를 붙이고 있으면 따뜻해서 그런지 생리통이 좀 덜한 느낌이 들더라고요. 저는 요거를 붙이고서 조금 자보도록 할게요. 아, 가운데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진짜.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붙이고서 있으면 굉장히 따뜻해집니다. 아직도 따뜻해. 안녕 여러분, 좋은 아침. 이제 오늘은 알바를 안 가는 날이라서 조금 늦잠을 잤어요. 어제 착패치 붙이고 잠들었잖아요. 근데 저게 아침까지 따뜻하더라고요. 설명에는 한 5시간 정도 지속된다고 합니다. 하여튼 저거 붙이고서 따뜻하게 잤더니 좀 생리통이 덜한 느낌이어서 일단 지금은 좀 떼고 이따가 다시 붙여주려고. 났어. 저는 이제 오전에 어느 정도 편집 작업을 마쳤고, 이제 오늘 오후에는 틱톡 영상을 찍기로 해가지고 지금 화장을 간단하게 해줄 거예요. 이모 오늘 왜 이렇게 뺀질뺀질해? 공학적이거든? 예. 약간 공학적이야. 축구의 사막이. 이거 이 사막이 이렇게 배 빵빵하게 나와서 죽은다. 아니요. 아니 그 삼국지 시대 백성 얘기를 왜 해요? 자, 이렇게 해서 저는 화장을 마치고 촬영할 옷으로 갈아입었는데요. 배가 살살 또 아파지길래 그래서 이 패치를 하나 더 붙여줬어요.
이렇게 붙여줬어요. 이게 굉장히 슬림해가지고 바지가 보면은 되게 타이트한 좀 붙는 그런 바지거든요. 근데 전혀 티가 안 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짜잔. 이거 꼭 생리기간 아니어도 내가 좀 몸이 차다 이럴 때 붙이고 다니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하여튼 이렇게 촬영 준비를 마쳤고 이제 틱톡커 꿈나무는 또 촬영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어머 나 왜 이렇게 빵 똑같니? 여러분 저는 틱톡 촬영 마치고서 이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근데 오늘은 무조건 카레 우동을 먹기로 결정을 했거든요. 그래서 지금 마트로 가고 있어요. 오늘은 해먹을 거예요. 너무 배고파요 진짜. 아 무거워. 카트 안 가지고 혼자 채우다. 짜잔. 예, 장보기 끝. 짜잔,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완전 저렴하게 구매한 불고기입니다. 오늘 어차피 다 먹을 거라가지고 이걸로 할인하는 걸로 구매해왔어요. 아 배고파. 물이 끊는 동안 막간을 이용한 오늘 쇼핑한 거 일단 3분 카레. 오늘은 귀찮기 때문에 오늘 빨리 해먹을 수 있는 3분 카레를 샀고요. 그리고 우동사리면 요거를 이제 물에다가 살짝 데쳐가지고 저기다 넣어서 먹을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에 푸딩. 오늘 같은 데는 사실 칼로리 생각 안 하고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좀 안정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마지막에 후식으로 요거를 먹을 겁니다. 제 장바구니에요. 얼마 전에 서울 갔다가 구매했는데 진짜 요긴하게 쓰고 있어요. 오 마이 갓. 배고파. 야. 우와. 힘들어. 어디 큰 걸 넣냐? 근데 명태인데 뭐? 다시 먹을래? 응 먹어. 내가 양보해. 나 무대 완전 화려해. 네? 무대 완전 화려해. 이거 뭐해? 이거? 가요 되죠? 4, 3, 2, 1! 아, 옛날에 막 그 제아의 종소리 이런 거 할 때가 좋았는데, 그지? 뭐 안 하냐? 우와. 아니, 저도 부탁했진 않아? 여보, 여보, 신년사 말씀. 나 됐다래. 됐다래 확 갔어. 우리 혜민이 신년사 한번 얘기해보자. 모두 복 많이 받으세요.